아이돌 했어도 잘했을 거야, 그치? 어, 지금 아이돌이시잖아요. 아, 맞다. 주신 최고! 주신 사랑해요! 아침에 파워FM 어때?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차니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파워FM good for you. 직장인을 위한 나노 입자 공감 스토리. 직장인 탐구 생활. 박서희 님이 며칠 전에 벽 트리를 샀어요. 좀 이른가 싶긴 한데 벽에 걸어두니까 벌써 크리스마스 느낌. 주하나도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나요? 자, 물어볼까요? 국민의 센터가 되어라 주민센터이자 수요일에 호감 가는 천사 수호천사 SBS 주시은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주시은입니다. 저와 주시은 아나운서는 방역을 마친 서로 다른 스튜디오에서 따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요즘 벽 트리로 크리스마스 느낌 내는 분들 많죠. 맞아요. 주하나는 어때요? 매년 트리를 만들어요? 아니면은 사놓은 게 있나요? 안 만들어요. 아예 그냥 없어요? 네.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귀찮죠? 네. 그것도 치워야 되죠? 네. 힘들어요. 저는 6년째 쓰고 있는 거 있거든요. 와, 6년째요? 그냥 계속 딱딱 털어가지고 또 거기 이제 베란다 뒤에 구석에 넣어두고 창고에 넣어두고 또 꺼내고. 네. 그것도 일인데 부지런하시네요. 근데 왜냐면 지금 크리스마스 딱 한 달 남았거든요. 오늘 딱 보니까 11월 24일이니까. 아, 그러네. 딱 한 달 전이에요. 박사님 잘하셨어요. 약간 이거 11월들에 좀 준비해주면 맞아요. 좋아요. 그 정도 해야죠. 그러면 반대로 겨울에 이거 없으면 못 산다는 거 있어요? 저는 오늘도 입었지만 터틀넥 엄청 좋아하고요. 오, 아, 그게 좀 까끌까끌하지 않아요? 네, 안 까끌해요. 저는 목이 따뜻해야 되니까. 맞아 맞아. 우리 목 중요하니까. 네, 목 중요하니까. 그리고 뭐 전기장판. 와, 어제 드디어 전기장판을 키우고 잤거든요. 저는 전기장판 꺼낸 지 꽤 됐어요. 네. 와, 전기장판 뜨끈뜨끈하고 좋죠. 네, 좋죠. 네. 겨울에 꼭 우리가 또 필수템이죠, 그죠? 네. 자, 언제나 건강 조심들 하시고. 박사님 문자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주신 아나운서와 직장인 탐구생활 시작해보죠. 오늘 함께할 트렌드부터 짚어볼 텐데 뭐예요? 네, 오늘 준비한 트렌드 키워드는요, 평균 6.45일입니다. 이게 일주일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뭘 뜻하는 걸까요? 거의 7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코로나가 끝나고 여행을 한다라면 갈 수 있는 딱 그 가고 싶은 희망 기간. 아, 기간 6.45일. 6.45일. 창의력은 돋보였지만 아쉽게도 땡입니다. 더 창의력 돋보는 건 해볼까요? 네. 6.45일이 직장인들이 바라는 한 달 동안 일하고 싶은 날. 아, 무리수. 무리.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 반나절만 일해야 되니까. 네, 너무 무리. 무리수. 자, 그럼 뭐예요? 네, 오늘 가져온 트렌드 키워드 이 평균 6.45일은요. 벌써 2021년이 끝을 향하고 있는 지금 직장인 1,393명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연차를 아직 소진하지 않은 직장인의 비중이 무려 84.2%고요. 와. 그리고 남은 연차가 평균 6.45일이었다고 합니다. 아, 다 못 쓴 날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군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연차는 쓰라고 주는 당연한 권리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다 못 쓰는 직장인들이 많군요. 자, 그러면 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확인해볼게요. 음악 주세요. 올해를 5주 정도 남긴 현재 직장에서 준 연차 남기지 않고 다 쓰셨습니까? 숙박 액티비티 플랫폼에서 조사한 결과 남은 연차는 평균 6.45일, 연말 여행은 평균 2.9일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차가 남아있는 직장인 중 86.1%는 남은 연차로 1박 이상의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연말 여행 일정은 크리스마스 전후로 집중됐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포함된 12월 4주차에 여행을 계획 중인 응답자가 30.6%로 가장 많았고 연말 여행에서 하고 싶은 활동은 호캉스가 53.3%로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남겨진 연차를 다 쓰고 연말 여행도 가는 거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겠죠. 이상 직장인 트렌드였습니다.
자, 주하나가 사연 읽는 동안 네. 이서영님이 헐 저 연차 6일 남았어요. 우와. 소름 유유유유. 어, 위안이 되네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니. 그러니까요. 그럼 주하나도 연차가 있잖아요. 네, 저도 연차 있죠. 지금 다 썼어요? 아니면 좀 남아 있어요? 어, 저는 남아 있어요.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어, 저는 6일 이상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진짜. 네. 안 쓰실 거예요? 뭐, 어, 안 쓰냐고요? 응. 쓰고 싶. 네, 아, 써야죠. 써야 되죠, 그죠? 네, 네, 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써야 되는데. 써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수요일 날 만약에 쓰게 되면 네. 어떻게 해요? 어때요? 뭐가요? 오늘 수요일 날 쓰게 되면. 오늘 쓰게 되면요? 어, 어. 오늘 수요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을 연차를 쓰면. 수요일 날 연차를 쓰면 어. 일을 안 해야죠. 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쓰고 있잖아요. 이게 참 진짜 쉽지가 않군요, 그죠? 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트렌드 신조어가 아직 남아 있는 연차 평균 6.45일. 이었는데 오늘은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가져와 봤습니다. 주안하고 준비했죠? 네, 앞서 기사에서도 만나봤던 설문조사 중에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연차가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그렇죠. 지금부터 순위 상관없이 보기를 두 개 드릴게요. 네. 연차가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연 1위는 뭘지 보기를 주시겠어요? 1번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아하, 지금 어떻게 보면 요즘 뭐 골 때리는 그녀들도 네. 해야 되고 네. 업무가 많죠? 아, 아, 네, 그렇죠. 아,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말에 뉴스도 있고. 네. 자, 과연 1번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일까요? 2번? 2번 연말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처럼 연말에 몰아뒀다 어. 딱 좋을 때 쓰려고. 크리스마스 전후해가지고 왜냐하면 크리스마스가 이번에 금요일일 거예요. 토요일입니다. 2부요. 네, 2부가 금요일이에요. 제가 잘 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금토일 딱 쓰면 너무 좋겠네요. 너무 좋죠. 황금이다. 자, 그렇다면 직장인 1,393명에게 물었습니다. 연차가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주하나가 보기 한 번 더 주실래요? 네, 1번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2번 연말에 사용하기 위해서. 자, 이 중 1위가 있는데 힌트를 좀 주신다면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아하, 알겠습니다. 네. 어, 자, 어디로 보낼까요?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이 정답 보내주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오늘도 주민센터 주시은 아나운서의 땜포파란 신청곡 들어볼 텐데요. 오늘 노래는 학교 다닐 때 좋아하던 노래라고요? 네, 학생 때 좋아하던 노래입니다. 언제?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생 때인 것 같아요. 허, 누구 노래인데요? 인피니트의 추격자. 인피니트 나왔을 때도 대학생이었어요? 네. 오, 그럼 H.O.T 이럴 때는? 그땐? 아니에요. 빵. 빵, 네. 빵, 빵이요. 네, 알겠습니다. 인피니트의 추격자도 그럴게요. 아이야 저러자 한 박자 이상한 타이밍. 그녀를 지켜라 막 이렇게 하잖아. 뭐 나의 미케이신 거가 가련다. 여러분, 오늘은 카메라가 3대예요. 아이돌 했어도 잘했을 거야, 그치? 어, 지금 아이돌이시잖아요. 아, 맞다. 미안해 마. 아, 아니구나. 넣지 않게.
괜찮아. 그거 아니야. 양정민님이 보라 보는데 주하나 귀여워 하셨습니다. 우리 SBS 간판이죠. 주시은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는데 9901번님이 네, 어쩐지 수요일마다 제가 좋아하는 곡이 나온다 했는데 제가 주시은 아나운서님이랑 비슷한 나이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럴 수 있어. 그럴 네. 수 있어. 자, 그러면 오늘 직장인 트렌드가 아직 남아있는 연차 평균 6.45일이었잖아요. 네. 자, 준비한 설문조사가 연차가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앞서 보기를 두 개 드렸는데 쭉쭉 좀 한번 볼까요, 일단? 네, 0431님 2번이요. 연말에 사용하기 위해서 딱 제 얘기네요. 저 7개 남았고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포함 아껴 써서 연말에 쓰려고요. 아, 이게 참 평균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지금 다 6, 7개 요 사이인가 봐요, 그죠? 네. 네. 2888님 해도 돼요? 해도 돼요. 네. 정답 1번.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제가 쉬면 우리 반 아이들 누가 보나요? 하늘 반 친구들 사랑한다. 유치원 선생님이신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또 빼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럴 때는. 네. 김인혜님은 오늘은 힌트 안 듣고 1번 정답 외쳐야지 했는데 힌트를 들으니까 2번이라 외쳐봅니다. 18개 연차 중 13개 남았어요. 유유 다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또 안 쓰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윤두준 PD 보니까 다 못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바쁘시니까 우리 윤두준 PD님도. 마음 같아서는 제가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게 또 뭐 제가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어서.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연차가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연 1위는 뭔가요? 정답은 2번 연말에 사용하기 위해서. 어쨌든 쓸 수 있다면 다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선물 받으실 분들은 철파인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해 주시고 자, 직장인 트렌드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철가루들의 지각 원인 회사 앞에서 라디오를 듣느라 못 올라간다는 분들의 문자가 쏟아지고 있는데 직장 연애 보고서 직연서 함께 봐야죠. 네, 장유미님이요. 직연서는 사연도 사연인데 매주 정성스럽게 표현한 그림 한 장이 신의 한 수. 일러스트 작가 성함이 뭐예요? 바로 김서홍 일러스트 작가님입니다. 네, 김서홍 일러스트 작가. 네. 자, 오늘도 그럼 역시 사연 소개 마지막 부분에 직연서 모먼트 그날의 결정적인 장면을 김서홍 일러스트 작가의 작품으로 보는 라디오와 너튜브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자, 듣기만 해도 씩 웃음이 번지는 사내 연애 사연을 소개합니다. 아흔두 번째 직장 연애 보고서 바로 만나볼까요? 직장 연애 보고서 제92장. 말로 하려니까 너무 쑥스러운데.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꿈이었던 저는 제 꿈을 향해 차근차근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 전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됐죠. 사실 다 서툴 때였죠. 예비 선생님들의 업무가 생각보다 어렵고 낯설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저 깜빡하고 과제를 집에 두고 왔는데 출력 좀 해두시면 안 될까요? 언제 제출해야 되는데? 아, 바로 다음 시간이에요. 수행평가라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한 번만 부탁드려요. 간절한 학생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교생실 컴퓨터로 출력을 해줬고 이게 화근이 되어버렸죠. 학생은 감사하다고 더 친근하게 대해줬지만 해당 과목이었던 국어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교생 선생님, 이번 과제물 중에 보안 마크가 찍힌 과제물이 하나 제출됐던데 혹시 선생님이 출력해 주셨나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겨우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딱 잘라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과제를 정확한 날짜에 잘 챙겨와서 제출하는 것도 평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만 특혜를 받는 걸로 다른 학생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요. 생각해보니 저의 실수가 맞았습니다. 그동안 수업 계획안 하나를 만드는데도 며칠 밤을 새울 정도로 열심히 해왔는데 그 실수로 전부 물거품이 된 것 같았죠. 제 자신이 참 미웠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깊어졌어요. 선생님이란 직업이 나랑 잘 맞는 걸까? 그날도 그런 고민들과 함께 정신없던 하루였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수업 참관을 하느라 다리가 아팠고 각종 업무로 혼이 쏙 빠지는 것 같았던 날이었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터덜터덜 퇴근을 했고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데 제 앞으로 어? 오토바이 한 대가 멈추더라고요. 목 안 아파요? 너무 땅만 보고 있는데 집이 어디예요? 누구지? 싶었는데 헬멧을 벗은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아! 국어 선생님? 네, 집이요? 괜찮으면 태워드릴까 해서요. 당연히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헬멧을 받아들였죠. 그리고는 오토바이를 얻어탔습니다. 집이 그리 멀지 않아서 금방 도착했는데 오토바이를 얻어탄 것도 얼떨결이었지만 집 앞 놀이터에 앉아서 단둘이 커피를 마시는 것도 어쩌다 보니 그러고 있더라고요. 캔커피는 다 마신 지 오래, 참 오래도록 대화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되려고 마음먹게 된 이유, 현재 고충, 그리고 마음에 담아둔 고민들까지. 근데 학교에선 단호박쌤, 호랑이쌤으로 유명한 그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꼭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처음이라는 듯이 쑥스럽게 말했지만 진심이 가득한 그 사람의 위로에 뭉클했죠. 그리고 얼마 후 한 달간의 교생 시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의 연락은 계속 이어졌어요. 제가 꿈을 버리지 않게 옆에서 응원해줬고 어느새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갔죠. 그러다 그 사람이 잠깐 얼굴을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집 앞 놀이터, 그날은 그네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어요? 그냥 뭐 괜찮았어요. 오늘 보자고 한 거 할 말이 있어서요. 그게 말로 하려니까 좀 너무 쑥스러운데 그래도 확실하게 하는 게 낫겠죠? 거기까지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대충 감이 왔죠. 쿵쿵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 사람의 말. 신씨가 잘하지 않을 때도 잘할 때도 제일 먼저 위로하고 제일 먼저 좋아해 줄게요. 괜찮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가장 먼저 위로하고 칭찬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젠 추억이 됐네요. 많이 아끼고 좋아했지만 지금은 곁에 없거든요. 하지만 찬란했던 그때 그 시절 떠올리면 웃음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어디서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This is why I always whisper. I'm a reaper with a spell. Like to hear, but not to... 마지막 헤어진 사연 나레이션 네. 읽을 때 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요. 직장 예를 보고서 이땡땡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리고요. 지금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신가요? 김서홍 일러스트 작가의 작품으로 오늘 직연서 모먼트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그네에 앉아있죠? 네, 그때 딱 만나가지고 이제 마음을 고백하던 그 장면이네요. 약간 그 춘향 이몽룡처럼. 춘향 이몽룡이요? 예, 왜 그네 타지 않았어요? 그네 밀어주고. 아, 네. 예. 뭔가 갑자기 춘향이. 아, 너무 조선으로 튀었나요? 오늘 반응 쭉쭉 볼까요? 네, 0019님 철업디 제발 멋짐 집어 삼키지 마요. 혼란하다 혼란해. 저도 그 음악이 딱 빠지자는 듯. 네. 그때 진짜 심장이 쿵쾅쿵쾅해서 고백 잘해야 되는데. 몰입하셨죠. 진짜 리허설, 진짜 레알 고백하는 마음을 했어요. 좋습니다. 9866님 영철이 형님 연기 너무 잘한다. 역시 오늘 연기력이. 날 위한 시간이 한 시간은 직연서는.
네, 3761님 오토바이에서 헬멧을 벗은 모습 얘기할 때 수연을 생각한 나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김수연 씨 느낌이 쫙 그래야 돼요 사실은. 예. 멋있다. 김정수님 놀이터 앞에서 마신 커피가 달달구리 했겠어요. 커피만 그러니까. 달았겠어요. 분위기가 달았겠죠. 이때는 식은 커피도 상관없어요, 그죠? 맞습니다. 예. 네. 안성찬님 오토바이 한 대 뽑아야 하나요? 아, 나도 오토바이 못 타가지고. 아, 자전거로 좀 느낌 좀 이상하죠. 자전거 좀 이상하죠. 네. 김보라님 일러스트가 다 해요. 정말 예쁘다. 아, 그럼요, 진짜. 예, 거기 우린 연기는 거들뿐. 거들뿐. 자, 문자 소개되신 분들 저희들이 또 준비한 선물. 자, 챙겨드리고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림으로 철가루들의 추억이 더 반짝반짝해집니다. 철파의 홈페이지 직장연애보고서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 그날의 그림은 sbs.power 철파의 인별그램과 철파의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 꼭 확인해주시고요. 직장인 탐구생활 주시은 아나운서였고요. 우린 다음 주 만나요. 뾰로롱. 아, 오늘도 열연했다. 왜요? 오늘도? 네. 어떻게 찍지 오늘은? 이쁘게. 이쁘게? 이쁘게? 오케이, 이쁘게 찍. 이쁘게 하다가 나 원래 이쁜데. 이런 거 해야 되나? 예. 하나, 둘, 셋. 하나, 둘. 어쩔 줄 모르고 있다. 한 번 더 하나, 둘, 셋. 걱정 없죠. 마지막 하나, 둘, 셋. 태연이 준대요. 뭐 하나 나왔어? 아니 근데 다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포즈를 어떻게 하지? 연구해보세요. 포즈를? 노래도 알아. 아니 나 우리 주춘주춘 꼴 나오면 할 세리머니도 준비해야 되거든. 준비할 거 많으시네. 주춘주춘 세리머니를 해야 되는데 걸그룹처럼 해야 돼서 요새 걸그룹들은 어떻게 하나? 어? 아 뭐 하나 지금 짜려고 준비 중이에요. 근데 준비만 하다 끝날 수도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 꼴을 넣어야 보여드릴 수 있어가지고. 아니야 태진 언니가 잘하니까 넣을 수 있어. 태진 언니가 넣으면 얹혀가야 찡. 아이고 아이고. 나는야 죽구꿈 나무. 여러분 코치님이 저 이만큼 자랐대요. 언제쯤 성인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휴, 안녕. 네,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